감동을 드리는 고품격 프로그램 가요 패밀리 박남춘입니다. 진행의 박남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인은 시대의 아픔을 노래하고요. 가수는 세상의 아픔을 노래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는 가수들의 무대로 시청자 여러분께 열린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가요 패밀리 박남춘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멋진 삶을 사는 김국환 씨 무대로 출발하겠습니다. 어기어차 들어온다 어기어차 애 들어온다 에이 어기어차 들어온다 배가 들어온다 인천 앞바다에 배가 들어온다 인도 돌아오고 돈도 들어온다 살다가 이런 날 올 줄 알았다 지구멍에 곁들고 고목나무 꽃핀다 무시하지 말고
언젠가 이런 날 올 줄 알았다. 잠시 쉬어가 볼까요? 한영희의 무대입니다.
가고 짊어진 바지에 짐 내려놓고 쉬엄쉬엄 외로이 홀로 서 있네.
사랑이란 이름으로 동행해준 고마운 사람의 전하는 해울름의 무대입니다. 아내에게 생명이 끝나는
활력이 넘치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고품격 성인 가요 프로그램 가요 패밀리 박남춘입니다. 일산 쇼킹 스튜디오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우리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고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삶을 만든다고 하지요. 아름다운 노래로 여러분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가요 패밀리 박남춘입니다. 계속해서 건강미 넘치는 멋진 사나이 진국이 씨의 무대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인생 희망을 도술다라 신나게 향해볼까요? 명품 목소리 전다겸이 부릅니다. 인생 따라 노래 따라
가슴 찢어져도 사나이라 울진 않는다.
하셨네. 명품 음악으로 함께한 열정의 무대 가요 패밀리 박남춘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요즘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트로트 장르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가요 패밀리 박남춘입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무대입니다. 노래로 소통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동반자 문현주 씨의 무대 끝으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발전 시간 문제에